자, 백민철 통문장 말하기 테스트 후에 쓰기 시험도 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kay. 자, 그래서 이게 기억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I go there는 무슨 뜻이고? 나는 가다. 거기. There의 원래 뜻은 뭐다? 거기에다. 근데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이건 무슨 뜻이다? 하나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렇죠. 책 한 권이 있다 라는 뜻이다. 조심해야 될 건 there is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there are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there is 하고 하나가 있다는 얘기할 때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it이랑 쓰는 비동사는 is죠. books는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There is, there are. 근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책이 한 권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Is there a book on the desk? 됐습니까? There is 하면 한 개가 있다고요. Is there 하면 그건 뭐예요? 한 개가 있니?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없다 하고 싶으면 There is not a book on the desk. 그렇죠. There is not a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Okay. 그래서 in Wiscons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누구 때문에 in. 이라는 앞제비시 전치사 때문에 inside a tr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마찬가지 inside는 뭐하고 의미가 같다? in하고 같은 뜻으로써 앞제비시 전치사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 그렇죠. 누가 다 여기 있죠. 누가 사람들이 뭐한다? 키스할 수 없다. 양념식 can. 난 넣어서 cat. 오케이.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F레벨로 바뀔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Okay. 자 그래서 onions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What?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뭐? 너는 나는 같은 냄새가 나니? 오케이. In West Virginia는 빼버립시다. 묻고 답하는데 어색하니까. 오케이. 나한테 무슨 냄새나? 라고 묻는 얘기가 되네요. 나한테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나한테 무슨 냄새나?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그렇지.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smell like onio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 더 얘기할게. 이 like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like도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like가 하다시로서의 뜻은 I like you. 그렇죠. 어휴, 문장으로 얘기하나요? 좋아요. I like you. 이때 like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죠. 근데 만약에 I am like you 하면 혹시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이다.
난 너와 같다. 그렇죠. 이거는 이때 like에는 뭐 같은 뭐뭐와 같은 이거 앞제비씨에 요렇게 합쳐서 한 덩어리 됐어요. 너 같은. 오케이, like 두 가지 뜻도 잘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So you shouldn't go to school. You shouldn't, 아이고야. ULDN,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라는 말은 우리말로 너는 너가 양파와 같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네가 양파와 같은 냄새가 난다? 는 다 다 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양파 같은 냄새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 가서는 안 된다가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똑같이 영어로도 바꿔주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왜 나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go to school?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should. 그렇죠, shouldn't 해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Okay, 좋아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두 가지인데 여기에 in a bathtub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있다란 뜻이 비동사가 어울리죠.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So You shouldn't eat oranges. Okay. 자, 똑같은 거 할 것 같죠? 우리말로 바꾸면 너는 욕조에 있다. 욕조 속에 있다. 그래서가 있다입니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난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를 영어로 바꾸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면 Why shouldn't I eat oranges? 바로 영어로 하나요?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오렌지 먹고 싶은데 왜 못 먹어요? 그랬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양념시 들어간 문장이고요. 다음 계속해서 이 표현은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Swimming suit. Suit가 아니고 무슨 공차냐? Swimming suit. Swimming suit. 오케이, 좋아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Wear의 뜻은 뭐였는데 입다인데 wearing 되면 몇 가지 뜻으로 쓸 수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있는 것 입는 중에 중에서 너는 입는 것이다야 너는 입고 있는 중이다야 너는 입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하는 중인이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표현. So you shouldn't sing.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좀딴거 하자.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In front of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 어디 나는 노래하면 안 되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here? shouldn't I sing? 맨날 shouldn't I sing? 한 다음에 뭐 할까? When I am wearing a swimming suit.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입고 있는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왜두 가지 뜻이겠죠? 아,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너는 너한테 말안 걸었어. 언제 그래서 자, are you hungry? 무슨 뜻이야? 너는 배고프니? 묻는 말이지. 네. 그러면 왜 뜻은? 언제?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야? 언제 너는 배고프니?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일까? When you are hungry. 너는 배고프다. 응? You are hungry 무슨 뜻이야? 너는 배고픈. 나. 그렇죠. 묻는 말 아니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될까? 너는 너가 배고플 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I am wearing a swimming suit가 무슨 뜻이야? 내가 수영복을 입을 때. 요것만 물었는데요. 나는 수영복을 입는 입고 있는 중이다. 묻는 말이야, 묻는 말 아니야? 묻는 말 아니. 묻는 말 아니죠. 선생님 여기 물음표 붙어 있는데 얘 때문에 붙은 거야. 됐습니까? 이게 묻는 말이지. 이건 묻는 말이 아니야. 내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야. 그럼 요렇게 합치면 뭐가 될까? 내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일 때. 그러면 Where should I sing when I am wearing a swimming suit의 뜻은 이런 우리말로. 이게 뭐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영복 입고 있을 때 어디에서 노래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노래하면 안 된대.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거 도전 한번 해볼까? 좀 별거 아니잖아, 그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n't I sing when I am wearing a swimming suit? Where shouldn't I sing when I'm wearing a swimming suit? 라고 물어봤더니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You people.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Where? 어디?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아주 성취도 좋았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